우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오늘의 묵상노트 본문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의 성공, 쾌락, 물질적 풍요가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번영해야 할 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멀리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빼앗아가는 우상 숭배와 쾌락에 대한 집착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마음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에 속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묻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것은 창조주가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신들이 만든 것에 기댔고 하나님을 떠나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 끊임없이 제공되는 정보와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에 대한 열망과 돈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엇이 빼앗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호세아의 경고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타락뿐만 아니라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부끄러움도 없이 음행에 빠졌습니다. 호세아의 외침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다가올 파멸의 확실한 예고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에게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깊어지자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지만 유다만큼은 그 길을 따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의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나려 할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고집스러운 암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죄악에 빠진다면 우리 역시 그들이 경험한 부끄러움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돈, 성공, 쾌락, 명예,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진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호세아의 경고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 마음을 돌리고 세상의 우상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상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합시다. 여기까지 오늘의 묵상노트였습니다.